지금부터는 객석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말씀. 어느 교수님께 질문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해 주신 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자가 담고 있는 그 유전자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현되는 그 학습 환경과 관련지어서 형성이 되는데 세 분 모두 말씀 중에 유전자가 담고 있는 본성에 관한 것이 자아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는 모르겠고 저기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개인이 그 타고난 특성 그런 거죠. 성격, 기질 그런 거는 분명히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가 이제 특정한 유전자가 어떤 기질을 결정하고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그 뭐 가족성을 띈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소위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다양한 개인이 타고난 성격 특성 그런 것들은 분명히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대답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네, 저쪽에 뒤쪽에 예, 세 번째 예, 저기 마이크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 교수님이 AI 관련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거울을 보고 자기가 그 자기를 알면은 자아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거울을 보고 알지만 개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다. 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AI는 언제쯤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해 주신 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자아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읽어도 이해를 잘 못했고 오늘도 뭐 말씀하시는 거 반이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프로이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용 이야기 이런 것 뭐 저는 뭐 인문학을 했던 양반인데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든 것을 가지고 뭐 조금 짐작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셀프가 에고와 섀도우로 바뀐다라고 융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에고가 자아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해석을 하던데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표현으로 따지면 뒤에 큰 방에서 어마어마하게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응접실에 보디가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의식이다. 그래서 그 보디가드를 몰래 보디가드 몰래 저 파티하는 곳에 가지 않는 한 인간이 가진 창의성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디가드를 몰래 의식을 지나가서 무의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인류가 인간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순서대로 정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처음 말씀하실 때는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볼게요. AI 이제 머신이 있고 AI 머신에 그러니까 마네킹 안에 넣어놨어요. 마네킹 안에 넣어놓고 마네킹은 어떤 얼굴에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이제 그 마네킹 이름을 나라고 지었어요. 나. 그러고 이제 AI한테 거울에 그 AI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나라라고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현재 기술로는 그게 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확률이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딥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하면은 그 인지까지 하고 친구 리스트 중에 누군지까지 찾아줍니다. 사람보다 얼굴 인식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그걸 보고 이거는 이름이 나라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라 그러니까 이름을 나라고 줬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명사 소위 나로서의 나라는 거랑 이제 같으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다시 이제 자아가 무엇이냐에 대한 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지금 현재 기술은 훨씬 높습니다, 사람보다. 근데 그게 소위 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지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이제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강 교수님. 네. 그 저기 그 무적 그 의식으로 나오는 무의식의 의식으로 나오는 걸 검열을 하고 뭐 그게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보는 얘기라서 아주 반가웠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쪽 개념은 잊어버리고 산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프로이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그 분명히 무의식이 우리 인간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융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분명히 무의식은 무의식이 아니고 그게 뭐 검열을 거쳐서 나오든지 뭐 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정신 분석을 통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 질환을 통해서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감춰진 거는 나올 만큼은 나오는 거고 그것들이 진짜 크리에이티비티를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새는 뭐죠 그 조울증 환자들한테서 뭐 창조성이 높아진다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마리화나를 피면은 그 뭐 조금 더 창조성 뭐죠 그 마음이 자유 그 속박이 없어지면서 뭐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먼저 손을 드셨었기 때문에 여자분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저는 강 교수님께 그 최면 요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면 요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 치료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그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뭐 어떤 범인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뭐 실질적으로 최면 요법으로 전생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종교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예, 그 알 수가 없는데 그 정말로 전생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최면법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전생은 의식에서 나오는 건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지 그게 어떤 뭐 자기가 옛날에 뭐 공주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정신 어떤 부분에서 뇌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판타지와 뭐 공상하는 능력이겠죠. 근데 그거가 최면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최면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을 거고 저건 최면을 하는 상황이 그 뭐죠 그 그러니까 프로이트식의 말로 얘기하는 의식적인 억압 뭐 그런 거 같은 좀 릴리즈 시켜주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되는 거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어 나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이건 뭐건 간에 자기의 판타지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한때 저희 정신과 커뮤니티 내에서 그 전생 요법을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학회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를 진정한 과학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앞에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취업 준비생인 문지예라고 합니다. 먼저 그 강의할 때 그 양자론적 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버튼 언제 누르는지에 관한 실험을 기사를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다룰 수 있어서 네, 의문이 풀렸고요. 그러다가 생긴 의문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 의식이랑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약간 중심 주제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뇌에서는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실험할 때도 버튼을 누르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 피실험자한테 물어본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알 수 없다는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물어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뭔가 말을 해요. 이따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라고 말을 하면은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제가 뇌에서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실제 뇌에서도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줘서 일단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 리베트 그 실험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뭔가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식적인 보고와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가 뇌파를 측정한 겁니다. 근데 그 실험 결과가 뇌파가 의식보다 먼저 나타난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어떤 멘탈 액티비 정신 활동을 가질 때 뇌가 어떤 게 액티비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거 그거를 뭐 연구하는 방법으로 요새 많이 쓰는 거가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저기 기능적 뇌영상 뭐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기능적 뇌영상은 그 소위 타임 리졸루션, 타임 리졸루션이 몇 초 단위입니다. 몇 초 단위 뭐 몇 초도 더 되죠. 몇 초 내지 몇 분 뭐 그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걸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그거는 그 소위 공간적 리졸루션은 높다고 하는데 그 시간적 리졸루션 낮은 거고 이제 그 뇌파 같은 거를 또 이제 128채널, 256채널 해갖고서 뭐 소스 로컬라이저 뭐 그런 걸 해갖고서 하는 거는 그 타임 리졸루션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 저기 그 공간 리졸루션이 굉장히 낮은 방법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 뇌가 어디가 액티베이션 활성화된다 하는 걸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뇌 다른 부분은 놀고 있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뇌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그 순간에 그 fMRI에서 뭐 조금 빨갛게 보인다 하는 거가 그 물론 옥시젠 컨센트레이션이 뭐 1-2% 늘어났다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액티베이션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코릴레이션 정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쪽 예,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예.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들었던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게 그 양자 역학적 해석에 의한 의식이 참 재밌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해했던 양자 역학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상자 안에 그 고양이가 있는데 상자를 열기 전에는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상자를 열 때 그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아까 설명하신 것도 그 양자 역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그걸 의식에 적용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3-4년 전부터 암세포가 생겼고 그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암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자 역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어머니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암에 딱 걸린 사실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그 추론에 의해서 아, 한 3-4년 전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양자 역학적인 그 해석 방법인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저도 그 레베트 실험에 대해서 이제 참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2시에 시계가 가르쳤을 때 눌러야지 결심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먼저 뇌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뇌파에 의해서 제가 2시에 결정해야겠다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동작을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인간의 메커니즘. 그럼 AI에 적용할 때는 그럼 AI는 어떻게 할 거냐? AI는 그럼 그 뇌파 자극을 누가 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공학적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AI를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순서대로 첫 번째 질문은 네. 제가 양자역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여튼 그 의식의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그
그러니까 아몰포스한 무의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반짝하고 출현하는 그런 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뭐 뇌의 마이크로튜블의 뭐 그 어셈블리의 역 그 그 양자역학적인 뭐 시간 컨스턴트 뭐 그런 거를 해보니까 그럴 듯하게 맞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 해석이 어떤지 우리 물리학 전공하신 청중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 말씀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어떤 지향성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교수님? 그거는 그 펜로즈 하메로프 논문을 읽어봐도 그거는 뭐 분명히 의식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의식이라는 현상이 그런 식으로 딱 출현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 박사님. 아, 예. 저희는 사실 AI 연구를 하면은 사실 자유의지라는 거를 뭐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자유의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내리기 전에 이미 그걸 선택하게끔 어떤 인과관계가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학습에 얘기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학습을 시켜주는 것도 저희가 결국엔 뭘 하는 거냐면은 이런 문맥 하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늘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인과관계를 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라는 게 저희 이제 불분명한 거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그 어떤 컨텍스트의 하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걸 유도하는 일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예,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자유의지라는 거를 어떤 생 그러니까 분자 레벨에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과 어떤 반응 이 관계가 됐든 아니면 좀 더 거시적으로 어떤 좀 고차원적인 저희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레벨에서의 인과 관계든 예,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예.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럼 AI는 그 리베트 실험을 만약 한다고 한다면 1, 2, 3이 되는 건 인간은 2, 1, 3인데 예. AI는 1, 2, 3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결정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뇌 활동에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라는 거를 생략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1이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고 그 결국에 그냥 선택하는 걸로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의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엔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의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겉으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을 통해서 표시가 되고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어떤 컴퓨터상에 있는 AI라고 그러면 사실 그걸 표현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네. 저는 저 강홍규 교수님께 지금 그러니까 저 신경정신과 의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저 애들 같은 경우 자아가 다 형성 안 됐으니까 그 ADHD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독증 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약물이라든가 그다음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난독증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ADHD는 자아와는 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난독증은 글쎄요. 제가 소아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한테 난독증은 별로 없습니다. 난독증이 글을 못 읽는 건 난독증이라기보다는 아마 다른 종류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광고 드렸듯이 저희 사랑하는 과학고 학생들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요. 예, 그 대신 저희가 지금 이 네이버 생중계로 수천 명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Y맨님께서 네이버 댓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튜링 테스트 말고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졌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어느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AI 전문가의 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자아를 가졌는지 사실 튜링 테스트도 사실 뭐 자아를 가졌는지 측정하는 뭐 그 현재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글쎄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냥 튜링 테스트라는 게 보통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얘기는 아니고요. 인지 얘기입니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비주얼 메모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어떤 AI를 잘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숫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쓴 숫자. 이게 이제 뭐 엠니스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개의 트레이닝 세트, 만 개의 테스트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최근에는 이제 인지를 이제 측정하는 편이고요. 글쎄요. 요즘에 튜링 테스트는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받겠는데요. 닉네임 악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춘기를 자아가 되는 것 같이 표현하고는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강 교수님께서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네.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은 틀림없죠. 그 뇌의 네트워크도 재구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 호르몬 레벨 같은 것도 변화하고 그래갖고서 분명히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아가 변형된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자아가 조금 세련되는 뭐 그 정도의 수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 질문을 약간 변형해서 드려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기들이 자아를 갖고 있다 없다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저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기들을 연구해 좀 피아제 같은 사람들도 뭐 그렇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은 자세하게 아는 분야는 아닌데 작은 인지 발달을 뭐 그 연령별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거 뭐죠 그 뭐죠 그 Theory of Mind라는 그거 그거 이제 그 의식 고급 의식을 가진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 어떤 저 사람 생각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가능한 거는 몇 살? 한 서너 살 정도 되면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그거는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가서 뒤져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시 저희 객석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 뒤에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아, 네, 그 AI가 그 학습하는 방식이 그 크레딧을 주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게 맞는지 한번 그게 맞다면 그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보상이 아니라 어떤 공포도 하나의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모르겠어요. 공포도 하나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인식 체계라고 한다면 그 AI도 그런 식의 인식이 가능한지 네 궁금해서. 네. 아 예. 학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 농담이고요. 예, 크게 보면 학습 방법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크레딧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두 개 뭐냐면은 지도 학습이라는 것과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이제 보통 이제 빅데이터 이쪽 데이터 마이닝 하는 쪽에서 어떤 데이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이제 이런 쪽에서 보통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AI 쪽에서 많이 하는 거는 그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입니다. 지도 학습은 뭐냐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건 빨강이라고 매치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라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와 거기 데이터에 레이블을 달아둔 겁니다. 이거는 빨강색이다라는 레이블을 달아두고 그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빨강이라는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예, 제가 아까 크레딧이라는 것도 이제 강화 학습인데 예, 물론 예, 공포도 크레딧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거티브 크레딧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당근이 예를 들어가지고 플러스 1이고 아무것도 안 준다가 0이라 그러면 그 이제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보통 0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대신에 예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교수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뭐 사실 이런 주제를 항상 철학하는 사람들만 하고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의학 하시는 분 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운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현재 이제 소위 사실 이제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같은 거를 바라봅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은 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어떤 문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 패널로 왔지만 저는 이제 배우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늘 배웠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오늘은 정말 제가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얻고 자극을 많이 받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저처럼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사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꾸밈없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가신 오늘 패널 또 강의 자분께서는 사실은 평소보다 훨씬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카오스 재단의 다섯 번째 강연 즐거우셨는지요? 네,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은 또 그만큼 뿌듯한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강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인데요. 네, 부드러운 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 소장인 김종성 교수님이 영화로 만나는 뇌과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십니다. 패널로는 신의 20일에 장영엽 기자님이 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역시 뇌과학 강연입니다만 영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